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 석유화학 시간이고요. 지금 우리가 C3 프로판의 후손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제를 약간 돌려갔고요. 일단은 7월 17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기사인데요. 고성장 열차를 탄 효성화학,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1조 원대 잠재력,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는데 요걸 중심으로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에 관련돼서, 저희 저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저희 시청자님이신, 크라비아 음님께서 7월 24일자에, 저희 저 채널에다가, 요거를 한번 좀 소개해 달라고 이제 요청이 와서, 제가 이제 우리 PD하고 의논을 해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효성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페인 디하이드로게네이션, 일명 PDH라고 하는 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요 프로페인 디하이드로게네이션, 요 프로젝트는 원래 한국말로 얘기하면 프로판 탈수소, 요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요 말은 프로판으로부터 이제 H를 떼내갖고요. 프로플렌을 만드는 요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주로 이제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중동을 중심으로 있는 이제 석유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전하고도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판 가스가 풍부히 이제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스류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통해갖고도 쉽게 공급을 받다 보니까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갖고는 이제 프로판으로부터 이제 탈수소화 반응을 시켜서 프로플렌을 얻는 이런 공정이 그쪽에서는 아주 유행하는 것이죠. 한편 최근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셰일가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셰일가스에서 나오는 프로페인을 갖고 디하이드로게네이션, 탈수소화 반응을 해서 프로플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석유화학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프로판으로부터 프로플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사실 그저 SK가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PDH 프로젝트에 의해서 프로판으로부터 이제 프로플렌을 얻으려고 하는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에 따르면 이제 효성화학도 이런 프로페인 디하이드로게네이션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걸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효성화학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효성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 있어갖고 주 효성으로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해오다가 작년에 효성은 이제 지주회사로 가고 이제 화학 부분이 이제 분사를 해갖고 자회사를 작년에 이제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이제 효성화학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효성화학은 주요 생산품을 보면은 일단 효성화학은 대표적인 국내의 고분자 수집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일론이 있고요. 폴리에스테르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그 다음에 폴리프로플렌. 한 네 개의 아주 강한 플라스틱 사업군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효성화학이란 데는 일단 그 생산되는 주요 품목을 보면은 TPA가 있고요. TPA는 그 테레프탈릭 애시드이기 때문에 PET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PET의 원료가 되는 이제 TPA도 이제 효성화학은 이제 주요 생산품이고요. 그 다음에 나일론 필름, 그 다음에 패트 필름이 또 이제 주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이 이제 NF3를 갖고 있네요. NF3는 삼불화 질소라 그래갖고, 요거는 최근 그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그 HF와 마찬가지로, 불상가스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할 때 쓰이는 아주 중요한 공정 가스입니다. 보통 요 NF3는 참고로 불상가스하고 암모니아하고 이제 반응을 시켜서 만드는데, 요 제품도 이제 효성화학은 이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이라고 있습니다. 텍이란 건 트라이아스틸 셀룰로제 약자인데, 보통 여러분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편광 필름이 필요한데, 그러한 이제 편광 필름을 제조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 보호 필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이라고 하는 셀룰로제 계통의 이제 보호 필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효성화학이 이제 갖고 있는 제품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폴리키톤이라고 하는 이런 제품도 이제 효성화학의 이제 주된 제품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효성화학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제품은 바로 폴리프로필렌, 이 고분자 수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주력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그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이제 석유회사하고 달라갖고, 효성은 정유회사를 갖고 있지 않죠. 그 말은 이제 프로필렌 같은 경우를 내부에서 자작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동안에는 이제 프로필렌을 이제 전부 다 사갖고 와서 구입을 해서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효성화학이 바로 프로판을 갖고 디하이드로게네이션, 즉 DPH 프로젝트로 수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폴리프로필렌의 원료인 프로필렌을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담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효성화학의 이 PDH 이 프로젝트는 폴리프로필렌의 주요 원료인 프로필렌을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 계열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PP를 만들고 당연히 이제 PP의 원료인 프로필렌을 내부적으로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PD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프로펜을 갖고, 화학적으로 여러분 프로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H를 이제 한 분자를 빼내게 되면요, 바로 이제 프로필렌을 얻게 되는 거죠. 요런 프로세스를 우리들은 이제 프로페인 디하이드로게네이션, 요거의 약자 PDH.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들은 이제 PDH라고 이제 여기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효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판으로 갖고 디하이드로게네이션을 시키고 프로필렌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중화 폴리메리제이션을 시켜서 PP를 만드는 이런 일괄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가 이제 효성화학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쟁 기술은 일단 납타가 있겠죠. 그동안에 국내에서는 이제 프로필렌을 만들 때 납타를 카탈리틱 크래킹을 해갖고 촉매를 쓴 카탈리틱 크래킹을 통해갖고 프로필렌을 얻었는데, 효성화학은 이제 앞서 이제 소개했던 SK가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프로판을 원료로 프로필렌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추진하겠다고 딱 공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납타보다는 프로펜 가스가 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PDH 같은 경우에서는 비교 우위의 이제 매력 포인트는 이제 납타 대비 저렴한 프로판 가스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그 또 다른 거하고 연관돼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미국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은 뭐 앞선 이제 여러 가지 그 셸가스 혁명으로 여러 가지 에탄가스도 많이 나오고 프로판가스도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 지금 미국이 지금 그 미국 내에서도 이제 프로판가스를 갖고 이러한 PDH 프로젝트에 의해서 프로필렌을 만들려고 하는 요런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에 그 대량의 예를 들어서 LPG 가스를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판 가스의 가격이 일단은 저렴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제 될 거라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업계의 이제 현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프로판 가스를 이제 기초로 한 DPH 프로젝트에 의한 프로필렌의 제조, 당연히 예를 들어서 매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매력 포인트에 의해서 이제 효성화학이 PDH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싱글 피드, 싱글 프로덕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캐탈리틱 크래킹을 통한 프로필렌의 제조 방법은 납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납타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카본이 4개에서 카본 12개 정도 레인지의 다양한 성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싱글 피드가 아니라 멀티 피드죠. 그래서 멀티 피드를 갖고 프로필렌을 만들 경우에서는 분리 정제가 어렵게 되고 어떻게 보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프로펜은 이제 싱글로 존재하는 이런 프로판을 깨서 이제 크래킹을 해서 이제 프로덕트를 얻는 거기 때문에 싱글 피드, 싱글 프로덕트 이런 전략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분리 정제가 조금 이제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가격도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석유화학 계통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그 제품을 중심으로
위로 업스트림을 가든지 또는 다운스트림을 가든지 또는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움직이든지 그런 개념으로 움직여야지 더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효성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이 PDH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당면한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의 그 저 셰일가스가 이제 위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프로판가스를 기초로 한 이 PDH 프로젝트도 이제 당연히 석유화학 회사라면 당연히 이제 추진해야 될 그런 어떤 프로젝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